태선 씨처럼 이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의 일부인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로 인한 충격, 고통, 슬픔 뭐 이런 정신적인 후유증을 펠로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그냥 이제 반려동물이 떠나고 나면 가족을 잃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을 잃었을 때 받는 그 상실감과 똑같다고 보는 거죠. 혜선 씨 감자 떠났던 그 해에 저희 집 강아지도 우리 금쪽 상담소 녹화 날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때 3월이었는데 집에 가려고만 옷 갈아입는데 매니저분이 지하주차장에 부모님이 와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느낌이 딱 왔어요. 왜 부모님이 여기 와 있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 만드레의 마지막 그 외출 장소가 저희 금촉 상담소 녹화장 지하주차장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화장터로 가가지고 저한테 너무 고맙고 제 첫 번째 반려견이고 아직까지는 제가 그냥 반려동물 없이 지내고 있는데요. 저희 집 만드레가 그랬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사실 4년 동안 6마리를 보냈어요. 네네, 감자만 이렇게 나왔지만 당연히 슬픈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감정을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슬프다, 기쁘다 이런 거를 감정을 표현한 건 좀 어색하고 제가 되게 냉정해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이가 가기 전에 어떻게 장례 절차를 밟을 것인지 준비를 미리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학교를 가야 한다는 어떤 제가 하고자 하는 목표와 그게 있었으니까 계속 슬픔에 빠져 있을 수만 없는 거. 네. 그러니까 추모할 시간을 저에게 주지 않는 거. 아, 그러셨군요. 네, 충분히 네. 애도를 못 하셨네요. 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물론 당연히 현실감도 없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4년이 쑥 지나서 졸업이라는 이제 목표를 이루고 나서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여행을 했어요. 시간 여행. 그때 내 감정들을 다시 돌아보고 또 다시 들어가서 그 시간에 그 애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늘 그런 것 같아요.